네, 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결함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함정은 커넥션 트랩이라고 하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이제 업무 분석이 잘못됐거나 어떠한 사유로 이제 연결함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ER 모델에서 엔티티 간의 관계가 모호하거나 연결되지 않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문제점을 연결함정이라고 하고, 연결함정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채꼴함정과 그 다음에 균열함정 두 개가 있습니다. 부채꼴함정은 팬트랩이라고 하고요. 균열함정은 캐즘트랩이라고 합니다. 부채꼴함정은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계성이 모호한 경우를 말해요. 관계성이 모호한 경우. 그리고 왜 부채꼴이라 이름을 붙였느냐? 팬트랩을 왜 부채꼴이라고 번역을 했느냐? 지금 이 ER 모델 그림을 보시면 교수 단과대학 학과가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채꼴. 보통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 이런 구조이면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교수와 단과대학이 다대일, 그 다음에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단과대학과 학과가 일대다.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설계가 된 것들은 부채꼴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보고 다시 한번더 설계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김갑수라는 교수와 장하늘이라는 교수가 어떤 학과에 소속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중심 엔티티 설정을 단과대학에서 학과로 변경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학과를 중심으로, 교수가 이렇게 1대다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과대학은 학과를 이렇게 1대다로 연결돼야 됩니다. 즉, 결국은 가장 최상위 엔티티가 뭔지를 도출하고 그걸로부터 그 다음 하위 단계, 그 다음 하위 단계를 1대다, 1대다 구조로 연결시켜 줘야지만 부채꼴 함정이 해소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 균열 함정은 관계성이 존재하지 않는, 중요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균열함정입니다. 균열함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업무 분석이 조금 잘못됐다고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뭐, 휴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수강 신청을 안 했어요. 수강 신청을 안 하니까 교수 배정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학과가 어딘지도 모르는 이런 구조로 설계가 됐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과와 학생 엔티티를 1대다 구조로 연결시켜야 하죠. 즉, 학과와 학생 엔티티를 1대다 구조로 연결시켜야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위에 있는 엔티티가 뭐냐 하는 거죠. 학과가 있고, 그 학과를 중심으로 교수가 1대다로 엮여질 거고요. 또, 학생이 1대다로 연결되는 구조죠. 그래서 학과 학생이 소속되어 있고 학과의 교수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면서 이제 여기는 나중에 수강이라고 하는 엔티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교수 학생이 수강을 중심으로 연결, 이제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수강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함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부채꼴함정과 균열함정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분석 설계 단계 때좀더 연결함정을 고려해서 연결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분석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좀더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 결국은 연결함정은 연관된 오브젝트가 정규화 쪽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또한 ER 모델 쪽도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